Marry me, darling. 나와 결혼해 줄래요? 음악은 그리움인 것 같아요. 음악이 그리움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리움이 음악이 되기도 하고 저에게 있어서 음악은 그런 제 안의 어떤 그리움에 대한 토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마크 투비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 곡 중에 유명한 곡이 한 곡밖에 없어서 구윤혜 형과 함께한 Marry Me라는 곡. 어느 날 텅 빈 결혼식장에서 제 미래 신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음악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놨는데 그게 완성된 곡이 Marry Me. 내 손 잡아줄래요? Marry me.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? 크리에이티브한 영감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Marry me 비롯해서 제가 만든 음악들이 아무 이유 없이 저한테 오지는 않았다는 거죠. 관찰력, 그리고 늘 질문하는 것,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누군가의 이념에 의한 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답을 정해보는 것,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아무래도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게 음악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영상, 디자인 그 모든 것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협업을 필요로 하는데요. 한눈에 볼 수 있는 빅캔버스를 활용하고 있어요. 유튜브 영상이나 파일, 아니면 뭐 메모, 혹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또 해외 뮤지션들과 작업을 할 때에도 제가 원하는 레퍼런스들을 아주 직관적이고 빠르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 같습니다. 이 스튜디오가 저의 작업 공간이라고 한다면 저의 이제 가상의 작업 공간은 빅캔버스가 되는 거죠. 말을 길게 했지만 결론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인 어떤 내 재료들을 내 안에 축적하는 것, 그리고 늘 내 창작물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,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